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목각으로 된그 펜대 거기에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이렇게 쓴 패가 있어서 너무 보기 좋아서 그걸 교회에서 많이 만들어 가지고 교인들 가정에 신방할 때마다 이렇게 나눠주고 걸어줬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정에 남편은 예수 믿지 않는 분이고 부인만 나와 예수 믿는 분인데 예수 안 믿는 남편과 그 친구들이 그 집에 모였었대요. 근데 벽에 붙어 있는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 글을 이렇게 보고는 왜 예수만 섬겨야 되느냐? 아마 예수 안 섬기는 우리 집 그렇게 쓴 건데 잘못 쓴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이 글의 배경은 여호수아가 자신의 임종을 앞에 두고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온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을 아주 강하게 권면한 이후에 너희들이 그것을 원치 않는다면 우상이 참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너희들 그렇게 가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런 고백을 하게 되고 이 여호수아의 결정과 고백을 듣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작정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에 그 말씀의 배경을 가지고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그런 글을 써 붙인 것인데 그 글에 그런 반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전도한다든지 또 불신앙인들과 불신자와 신앙의 얘기를 나누다 보면 쉽게 문제가 되는 것이 왜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에 간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편협적이고 독선적인 이야기가 아닌가? 다른 종교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기독교가 좋다고 기독교 신앙을 얘기하는 건 좋지만 왜 다른 종교는 아니라고 말하느냐? 이런 질문, 이런 도전, 저항감 내지는 반감에 부딪히게 됩니다. 아마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예수 믿기 전에 주님 만나기 전에 모든 종교가 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고 방법론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일을 주장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3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제가 저희 선친의 요청이 있어서 많이 생각하다가 그 감신 대학원을 갔던 적이 있어요. 입학을 시험을 보고 입학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등록금을 내고 등록을 한 다음에 첫 강의를 듣게 됐는데 그첫 강의가 선교 신학 과목이었습니다. 그런데 변선한 교수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선교학 강의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선교라고 하는 것은 불교 국가에 뭐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예수 믿게 만들고 불교 국가를 기독교 국가로 바꿔나가는 것 그것이 선교가 아니고 불교 국가를 더 좋은 불교 국가로 만드는 것이 선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적인 과제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면 모든 종교를 하나로 만들 것이냐 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학생이 그 교수와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무 이의가 없었어요.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는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그렇다면 뭐하러 신학을 공부하고 왜 목사 되려고 합니까? 그리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유전 의사는 그런 분위기에서 공부를 해서 그렇지 그렇지 않다고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말하면 할 말은 없지만 그러면서 궤변을 늘어놓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어요. 한 시간 내내 논쟁했어요. 그리고 이분들하고 같이 뭐 목회를 한다든지 그런 건 시간 낭비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와서 제가 아주 스스로 자퇴를 했습니다. 그랬던 적이 있어요. 이른바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포용력이 있는 것 같아요. 종교 간에 대화도 하고 교제도 하고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독선과 편협을 버린 넉넉한 자세로 보여집니다. 신앙을 가졌다면 이 정도는 돼야지. 왜꼭 예수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가? 기독교의 복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이라고 예수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런가 하면 공자는 어질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했고 석가는 자비를 주장했습니다. 사랑이나 어질게 사는 것이나 자비나 다 거기서 거긴데 왜 굳이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우리 주님의 답변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이 앞서서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간다, 가서 이런 말씀을 몇 번 하시더니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도마가 질문을 합니다.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니 그 길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도마가 의심 많은 제자라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서 아 도마는 굉장히 정직한 제자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몰라도 아는 척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해된 척하고 오늘을 삽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이민자로 이 캐나다 땅에 와 살면서 언어가 짧아서 얘기하면 뭐 절반밖에 이해를 못해도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그냥 웃으면서 앉아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도마는 이런 상황을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답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린 누굽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 주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니 그런 줄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주변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종교는 다 마찬가지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말하는 사람들 생각하는 사람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절대적으로 틀린 생각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너무 편협하다 이런 말씀은 독선적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만일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말고도 된다 다른 길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편협해서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가 아니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고 구원받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이러니 저러니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믿든지 아니면 거절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이 말 자체가 굉장히 편협적이고 독선적이고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편협은 뭐고 독선은 뭡니까? 그렇게 좋은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편협, 독선. 좀 예를 들어보십시다. 산의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이 여럿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가는 길만이 정상으로 가는 길이라고 그렇게 고집한다면 그 사람은 독선적인 사람이고 편협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고집이 센 사람이고 못된 사람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산기슭을 보니까 길은 참 많아 보여. 그런데 어떤 길은 가다가 끊어져 있고 어떤 길은 가다가 올라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시 내려오는 길이고 또 어떤 길은 사람들을 낭떠러지로 인도하는 그런 길이에요. 실제로 가만히 보니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때 아무리 길이 많은 것 같아도 이 길로 가야만 정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독선이 아닙니다. 이 말은 사실입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옆에서 왜 꼭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어야 합니까? 하나 더하기 하나가 하나면 어떻고 셋이면 어떻습니까?
그때 하나 더하기 하나는 반드시 둘입니다. 이건 바뀔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언한다고 해서 그것이 독선이고 편협이고 고집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와 셋, 하나 더하기 하나가 하나도 될 수 있고 셋도 될 수 있다. 둘하고는 뭐 별 차이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이 다 맞다고 할 때에 나중에는 엄청난 큰 문제를 야기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비슷한 것은 틀린 것입니다. 우리가 전화를 걸 때 전화번호, 우리 한국에 전화 걸려면 아마 한 12개쯤은 눌러야 되는 것 같아요. 다 정확하게 눌러서도 마지막 하나만 다른 거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엉뚱한 집이 나옵니다. 다른 것입니다. 이것만 믿어야 한다. 이 자체를 가지고 독선이니 아니니 얘기하는 것보다 그 말 자체가 사실인가 아닌가 이것을 살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독선이다 편협이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과연 그런 말씀을 하실 만한 자격이 있는 분인가, 정말 예수가 아니면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는 것인가, 이것이 사실인가 이것을 살펴야 합니다. 두 가지죠. 한 가지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인가 이걸 확인해 봐야 되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종교는 다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정말 그런가 그걸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계 4대 종교 그러면 조금 관점에 따라 조금 다르기도 하지만 기독교, 불교, 유교, 마호메트교 이렇게 네 가지를 꼽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공자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갈 수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공자의 사상을 연구해 보면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세상을 덕스럽게 살겠는가 이 부분의 관점을 가지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는 깊은 도덕가다 아마 그렇게 말해서 좋을 것입니다. 석가모니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석가모니도 인격체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주된 관심은 우리가 당하는 이 고뇌의 문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점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아마 이분도 깊은 철인이다 그렇게 이해해서 좋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호멧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마호멧은 적어도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마호멧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이런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아브라함도 예수도 다 예언자라고 말하고 자기 자신이 예언자 중에 가장 큰 예언자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슬람에 관련된 책과 자료를 보면 조금만 읽어봐도 아 마호멧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줄 사람이 결코 아니구나 생각하고 깨닫게 됩니다. 특히 마호멧은 여자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 부인을 11명이나 두었습니다. 이슬람에서 몇 명까지 합법적으로 인정하는지 아십니까? 4명입니다. 4명. 그런데 11명을 뒀으니까 7번 반칙을 한 거예요. 그 중에 15살짜리 아내도 있습니다. 이 15살 된 아내는 자기가 양자로 삼았던 사람의 아내였어요. 내가 이쁘다고 해가지고 데리고 와서 아내를 삼았어요. 그리고 인터넷에도 제가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9살, 6살 된 친구의 딸에게 청혼을 해가지고 9살 된 딸하고도 결혼했다. 그런 자료도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정력에 이렇게 약한 사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부터 왔다. 생명의 떡이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한 삶으로 생활로 보여주셨습니다. 아무도 무관심하고 돌아보지 않고 멸시하는 죄인들의 친구가 친히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온갖 질병에 매여서 신음하고 참 고통스러운 절망적인 소망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매인 것으로부터 풀어 자유케 하시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죄 때문에 가로막혀서 아버지 앞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친히 피 흘려 그 피를 마음의 문설주에 바르기만 하면,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아니 죽음의 사자와 그리고 죽음의 그 고통과 죄의 모든 짐들을 친히
주님이 담당하시고 몸으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씀이 사실인 더 큰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 다 죽어서 무덤을 남겼습니다. 웅장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를 믿는 사람들로 그 무덤을 와서 둘러보는 것이 생애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무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자녀를 대학에 보내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한 대학에 내 아이를 보내겠다 그렇게 정했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그 대학에 가는데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가정교사를 찾는다고 하십시다. 어떤 사람을 찾으시겠습니까? 그 대학에 떨어져서 3수, 4수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을 와서 우리 아이를 좀 가르쳐라 그렇게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 대학에 아이를 보내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교사라고 생각한다면 적어도 뭐 그 학교에 수석으로 입학했다면 더 좋겠고 최소한도 그 대학에 입학한 경험을 가진 사람을 교사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종교 창시자들, 죽음 앞에 무기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이는 독선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비로소 깨닫습니다. 이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이 참 많습니다. 깊은 철학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내가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 깨닫습니다. 그건 우리의 지식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가만히 보면 처음부터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믿고 그렇게 시작을 해서 제법 괜찮은 사람인데 일평생을 허비하고 그렇게 매여 사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궁휼히 여기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저들도 만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들에게도 눈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십시오. 만약에 어린애기가 엄마 젖꼭지를 물고 젖을 빨면 살죠. 성장하죠. 그런데 엄마의 발가락 이거 빨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발가락만 빨고 있다면 그 아이 곧 죽을 것입니다. 진리인 줄로 생명인 줄로 알고 자기의 삶을 다 드렸는데 생명이 없는 무너져버릴 헛것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지막 순간을 경험하게 된다면 얼마나 큰 비극이겠어요.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이 복음을 그래서 나아가 증거해야 할 그 사명이 우리에게 또한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다른 종교 창시자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길이다. 이것이 저 길로 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석가는 길을 찾기 위해서 출가해서 10년의 세월을 고생을 했습니다. 공자도 조문도 석사가의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아침에 도를 듣게 되면 도를 깨닫게 되면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다. 그런 말을 했어요. 얼마나 도를 알고 싶어서 얼마나 길을 알고 싶어서 몸부림을 쳤는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깨달은 것이 있을 때 이것이 길이라고 그렇게 소개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가 곧 길이다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언덕이 두 개 있어요. 가운데 깊은 계곡이 거기 빠지면 죽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반드시 가야만 돼요.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뛰어도 그 계곡을 뛰어넘어 그 언덕으로 올라갈 수 없어요.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언덕과 언덕 사이에 다리가 놓이고 길이 생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아 내주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십자가로 언덕과 언덕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깊은 계곡이 있고
내가 용을 쓰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돌을 닦고 별일을 다 해도 건너갈 수 없는 그 길을 십자가로 길을 내서서 저와 여러분 우리로 모든 인생들로 그 길을 통해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은총의 길을 주님이 만들어주시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시고 내가 길이라고 주님은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이 모든 인생으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길이 없어서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 길이 없어 고민하고 계십니까? 길 대신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우리 주님이 길 되심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진리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많은 종교 창시자들 또 성인으로 불려지는 사람들 철인들 현자들 그들의 말 가운데도 진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말 중에도 옳은 것이 있고 맞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분적인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내가 진리이다 선언하셨습니다. 진리 되신 주님 완전하신 진리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실 때 비로소 진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예수 믿고 살면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하고 정말 힘들게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다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 감격합니다.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인생 삶의 질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철학자의 책을 읽어보면 그게 맞는 것 같고 어떤 사건 해석하는 사람들의 얘기 들어보면 그런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오늘을 혼돈으로 삽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 아 이분이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감이 잡힙니다. 사실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왜? 진리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 가운데 혼돈 가운데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부분적인 진리밖에 알지 못하고 못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코끼리 장님 얘기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코끼리는 기둥 같은 것이다. 이게 기둥이 코끼리다. 자기가 본 게 그게 다기 때문에 평생 똥꼬집을 부리면서 이게 코끼리라고 그리고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예수님 모시기 전에는 전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인생이 뭔지 하나님이 오늘 여기 나를 왜 살게 하시는지 왜 내 생명을 지금 이 순간까지 연장시켜 주셨는지 그 보지 못하니까 부분만 보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참 진리를 알기 원하십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진리이신 예수님께 여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진리인지 내 인생이 지금 어디쯤 왔는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우리로 보며 알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생명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물고기가 어항 속에서 연못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아 저건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점에 가서 피시 파는 섹션에 가서 보십시오. 얼음 척척 놓고 그 위에다가 아주 잘생긴 고기 큼직한 거 갖다 놨어도 그건 다 죽은 고기입니다. 조금 지나면 부패할 것입니다. 썩을 것입니다. 강물이 아주 물결을 일으키며 흘러가도 요만한 물고기일지라도 생명을 가진 고기는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나 큼직하게 잘생겼어도 죽은 고기는 물결 따라 떠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부패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보면 압니다. 한국에서 아주 미신과 점에 아주 매여있던 그런 한 그렇게 살던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에 와서 복음을 듣게 됐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만나고 신앙생활 감격으로 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고백합니다. 자기는 과거에 제일 부러운 사람이 연예인이었대요. 나도 어떻게 하면 연예인처럼 살까? 거기에 목을 메고 살았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살면서 이제 되돌아보니까 연예인들이 그렇게 불쌍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그걸 내가 압니다. 이 자매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주님의 생명,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즐거움이 있고 그 안에 소망이 있고 인생의 목적이 있고 에너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오늘을 방황한다면 예수님께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이 길이 되어 주십니다. 무엇이 사실인가 혼돈스럽습니까? 예수님께 여쭤보십시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어떻게 감격의 삶, 신나는 삶, 에너지가 넘치는 삶을 살까 고민이 되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참 생명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셨는데 우리 모두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우리 주님을 실제로 체험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모시고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을 주신 것을 생각하고 또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굳이 지키는 이 의의는 적어도 두 가지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자녀를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이들은 금방 성장합니다. 몇 년 안 가면 쑥쑥 크고 그 속에 그런 아름답고 귀한 것이 있었는가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의 형상이 개발되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자녀들입니다. 곧 위대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인물들이 될 것입니다. 귀히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바르게 인도하고 바르게 가르치고 좋은 본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린이 주일을 지키는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돼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아이처럼 키가 다시 작아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어린아이는 아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아서 미숙하고 참 약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닮아가지고 어리숙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뭐 그런 말씀입니까? 결코 그런 얘기 아니죠. 많은 것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 짚는다면 어린아이 속에는 순수함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건 뭐 이러니저러니 털다지 않고 내가 뭘 알겠나 주님 말씀하신 게 진리지.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믿고 받는 태도와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얘기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편협이나 독선이 아닙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당신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은총으로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애 가운데 그 주님을 알고 만나게 되고 믿게 되어져서 지금 그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받은 이 은혜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십시다. 주님의 이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렇구나 이 귀한 생명을 주님이 내게 주셨구나. 그런데 이 생명을 몰라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인생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오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은혜가 저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고 복음의 통로들이 되어져서 헛된 인생을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진리의 복음을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이런 통로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래서 길 되신 주님, 진리 되신 주님, 생명 되신 주님을 알고 만나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정말 영광되고 복된 것임을 확인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실제로 서는 그 순간까지 이 믿음의 길 승리로 잘 달려가며 통로로서의 귀한 역할,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지혜자가 많은데 무지한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고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심을 깨닫고 또 믿게 하소서. 주님을 믿는 귀한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받은 믿음이 내가 받은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다시 확인하고 정말 이 땅에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십자가가 아니면 그 생은 다 헛된 생애로 무너져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의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오늘날 오늘도 이 순간에도 마지막 임전의 순간에 서서 십자가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그 은총의 반열에 나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귀한 복음 무가치한 것으로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은혜로 내게 임한 이 복음 붙잡고 귀히 여기며 주님이 나를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하여 신뢰하며 이 믿음 가지고 오늘을 살게 하시고 이 땅에 이 복음 몰라 헛되게 허비하고 낭비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볼 때마다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구하며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사명을 감당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 축복을 더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를 사명의 자리에 세워주시려고 부흥성회를 우리 앞에 허락하신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성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님이 개인의 삶과 가정과 교회 속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해 주시고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임하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은총의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